아가씨, 사모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혼자 드시라네요. 아줌마, 요새 엄마는 왜 맨날 머리가 아파요? 글쎄요. 아줌마, 우리 같이 밥 먹어요. 혼자는 싫어요. 얼른요. 엄마의 사랑이 절실했던 소녀는 그즘 늘 두통에 시달리는 엄마 때문에 지독하게 외로웠어. 석희야! 엄마! 오늘은 엄마랑 외식할까? 엄마 오늘은 머리 안 아파? 응? 괜찮아.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갈까? 진짜? 그럼. 소녀의 엄마는 무슨 이유인지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 예술가들에게 중독은 아주 흔한 일 아니야? 하지만 사모님. 닥터설, MC병원에서 과장자리 꿰쳐야지. 안 그래? 좀 더 심해지면 그때 병원으로 옮겨도 되잖아. 응? 한 사람을 미워하는 일, 그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 소녀의 엄마는 병 들어갔고, 너무 어린 나이에 밥알이 쓰다는 것을 알아버린 소녀. 엄마의 빈자리를 싸구려 빵으로 채우던 소년. 그들은 모두 다 아팠으니까. 허윤도. 네. 너 누구야? 예? 진짜 허윤도 맞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저 사찰했습니까? 아무리 직원이어도 개인 사찰은 불법입니다. 이봐. 억대 연봉을 주는 건 자기 영혼, 무의식까지 우리 일에 탈탈 털어놓으란 얘기야. 몰랐다고 순진한 척 발뺌하지 마. 우리 팀원들 구질구질한 가족사 공개 안 한 멤버 없어. 됐고. 장례식까지 치른 허윤도가 왜 내 앞에 서 있는지 설명해봐. 입양됐습니다. 입양되기 전에? 뭐 이런 구창호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까? 물론, 난 자네를 알아야만 하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금 아버지 집이었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돼서 저희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알았어. 나가봐. 허변이 어떻게 살았던 무슨 일을 했든 탑에서 일하는데 장애가 되진 않아. 고마워서 감동적이네요, 사모님. 마침 잘 만났네. 머리가 좀 아픈데 약 좀 추천해줘요. 그걸 나한테 왜?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생각만큼 난 유능한 간호사는 아니었어. 아, 그래서 전문직도 버리고 재벌집 첩으로 눌러앉은 거군요. 나한테 억하심정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할 필요가 있니? 너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 차라리 나가는 게 어때? 자유롭게 살면 좋잖아. 누구 좋으라고? 나 보면 저절로 살 빠지지 않아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좋잖아. 나도 뭐 누구 평균 수명 갉아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이 좋은 환경을 두고 내가 굳이 왜 나가겠어요? 성북동 사모님이 시켰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 하영서 씨, 당신은 오래전부터 엄마를 죽이고 싶었던 거지. 허변이 가져온 자료 가지고 최나리는 내가 만나지. 백수진 플랜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윤 팀장이 알아서 하고. 허변. 예. 국회 상속법 저지 자기가 맡아서 해봐. 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자료 조사 후에 계획 수립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아. 자긴 허변한테 메인 PC 열어주고. 네. 그럼 수고. 오늘까지 계약서 가져오랬지? 근데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 나 승질 급한 거 알면서 왜 이래 진짜! 잠깐 내려요. 웬만하면 우리 약속은 좀 지키면서 살지? 약속 가져왔죠?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안티에이징 수혈 받았죠?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 배우 최나리가 미용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미용 목적이 아니라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뭐든 수혈은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안 된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서진이는 왜 데리고 다녔어요? 알리바이인가요? 아휴, 한상우도 참. 아, 왜 이래 진짜. 우리 사이 이름 섭하지. 아니, 젊은 애들 피좀 수혈 받은 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아니,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잖아. 아, 그리고 나만 받았나? 요새 연예인들 다 해다. 총 12회 상습적으로 불법 수혈 시술을 받았고 불법 시술 받는 자리에 미성년자를 유인 대동했어요. 터뜨릴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근데 의사만 처벌받는 거 알지? 난 처벌 대상이 아닌데. 나 물 먹이려면 서진이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야 될 텐데. 그래, 뭐 까짓 거 다 밝히고 우리 다 같이 죽지 뭐. 공개해. 어제 촬영한 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 난리도 나 혼자 겪을 때 난리지. 너도 나도 다 겪는 건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서 직진하시겠다? 나 죽이려면 회장님까지 탈탈 털려나가야 될 텐데 가능할까? 그게 뭐든 감당하겠다. 어떤 상황이어도. 아우, 그럼. 우린 운명 공동체잖아?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촬영이 바빠서 잠깐만. 아니 도대체 내가 수혈 받은 건 또 어떻게 알았대? 하여간 저 독사, 진짜 소름 끼친다니까. 참, 그런다고 뭐 내가 누나나 깜짝 할 줄 알고? 물귀신 작전인가요?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요. 그래서 말인데, 아예 보내버리는 건 어때? 우리 리스크는요? 회장님이나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일 텐데.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네? 내가 이 팀장을 왜 따로 불렀겠어? 최나리만 핀셋으로 살짝 뽑아내자는 거지. 가능하지? 가능해야죠. 자기가 맡아서 해봐. 네. 둘이서 교도소에 왜 갔을까? 모석규는 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났고 15년 전 살인사건을 파헤친다. 허 변호사님 좀 알아봤어? 돼지갈비집까지 가서 약 좀 쳤는데 별로 소득은 없어요. 아, 동창으로 제가 착각한 건지. 근데 허 변은 탑 소속인데 모석희랑 움직인다. 둘이 연애하나? 그래서 막 사랑한 여자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린다. 너는 가끔씩 흐름을 끊더라. 어? 감성 풍부해서 좋겠다. 아이씨, 머리 아파. 그나저나 오늘 채널이 영화 시사회인데 이번에도 천만 갈까요? 연기 귀신이잖아. 남자 배우도 좋고 가겠지, 천만. 채널이 여태까지 스캔들 한 번도 없이 진짜 대단해요. 없는 건지 잘 맞고 있는 건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 하긴, 성격 완전 진상이라던데. 스캔들 하나만 걸리면 진짜 대박인데. 그쪽에나 한번 찔러봐요. 누구? 탑, 이경아. 야, 탑은 국정원급인데 뭐 채널 있고 뭐 좀 없는지. 빌게이츠 대출받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걔가 누군데 허락허락 정보 줄 인간이야? 그리고 이경아는 좀 더 그랜드한데 써먹어야지. 하긴 아주 싸가지 없이 건방져 보이더라고. 좀 그렇게 보이긴 하지. 해요, 선생님. 뭐야 이 분위기는? 설마 두 사람 지금
내 얘기 하던 중? 아니, 빌 게이츠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예, 빌 게이츠는 대출 이자를 얼마나 내나? 됐고, 역대급 물건 하나 물어왔는데 갑자기 주기가 싫어져. 나가 있어. 아, 저 시사회 먼저 갈게요. 시사회 간다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속도 좀 내라. 그쵸. 네. 아이씨. 가요? 여러 가지 한다 좀. 뭔데? 역대급? 저번에 딜할 때 약속했잖아. 특종 3개는 책임진다고. 이경아 많이 변했다. 약속도 지키고. 우리한텐 쓸모없지만 선배한텐 대박일 것 같아서 챙겨왔어. 이거 사실이야? 5분에서 회사 문 닫으면 밥 사줘, 술 사줘. 내가 다 피곤해. 핵폭탄이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다. 이경아, 너 정말 최고야, 최고. 우리 경아, 때묻을라. 젊은 비플뽑을 수혈 받는 것도 모자라서 알고 보니까 얘 엄마다. 채널이 상대 남자라. 타겟은 채널이니까 다른 건 궁금해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마. 근데 왜 탑에 살아서? 전속 모델료 갖고 자꾸 깐족대잖아. 사람 귀찮게. 겨우? 더 이상 혹신 발동하면 여기 진짜 문 닫게 한다. 절제하자, 우리. 아,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다. 응? 갈게. 야, 고마워. 고마워. 왕리야, 너 지금 시사회가 문제가 아니야. 인천바다에 드디어 배 들어왔다. 그것도 너 저어야지, 어? 너 저어야지. 너 지금 잡고 있냐? 저어 임마, 빨리 저어. 권태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이 씨는 지금까지 대중의 미혼이라고 말해왔고 현재 법적으로는 미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혼외 자녀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실시될 경우 논란이 더욱 가중될 예정입니다. 알았어. 나중에 전화해. 누나, 핸펀도 필수 안 돼. 목통이야. 왜 이러지? 학교도 전학가 연도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채널 이슈가 정치 이슈까지 다 덮었습니다. 최근 5년 내 가장 쇼킹한 연예 뉴스에 올랐고요. 이 상태면 재기불능이죠? 마녀 사냥에 시들해지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로 방향 전환될 거야. 채널이와 썸 탔던 배우들, 친분 있는 인사들 쪽으로 여론 몰이 중입니다. 잘했어. 아들은 피해자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는 여론도 이미 돌고 있습니다. 서진이 학교 친구들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오케이. 이번 기회에 서진이 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모, 네가 날 이렇게 연맥이니? 다들 나가 있어.
이런다고 내가 물러설 것 같아? 기자회견 잡아서 서진이 아버지가 누군지 낱낱이 밝힐 거야. 나 절대 혼자 못 찍어. 대배우께서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어쩌나. 어? 유전자 검사 결과 고철희 회장님 아이가 아니라네요. 그건 니들이 조작한 거잖아! 회장님 이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당신 무고죄로 감옥 가. 그래도 기자회견 할래? 도와줘요. 아,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린 친구가 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너 내가 죽을 것 같아? 믿지 마. 나 천하리야. 천하리! 들 식성 참 좋다. 서진이 엄마 인생 가루로 만들어 놓고 밥들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 서진이 유학 어디로 갈래? 저 유학 가야 돼요? 꼬맹이도 그게 편하지 않겠니? 싫은데요. 야, 그래 서진아 하지 마. 응? 아, 가기 싫은 애를 억지로 보내면 그건 아니죠. 그건 휴머니티가 아니지.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반품도 안 되는 불량품 같은데. 불량품도 고쳤으면 되잖아요. 내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지수 씨 뭐가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보내줄 때 가라. 그게 더 행복할 수 있어. 난 아버지가 결혼을 세 번 하든 자식을 100명 낳든 관심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래도 서진이 엄마인데 책임감은 그렇다 쳐 연민도 없어요? 고기가 아주 숙성이 잘 됐네. 염분 농도를 줄였는데도 괜찮죠? 서진아, 너 같은 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혼, 외, 자, 식. 네가 엄마를 원망할 순 있는데 혼의 자식이 된 건 엄마 때문만이 아니야. 아빠한테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지? 불륜 책임은 아빠가 더 커. 넌 절대로 저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돼. 알겠니? 너 왜 사냐? 아버진 왜 사는데요? 난 MC그룹을 위해 사는다. 회장님,
한상무님 오셨습니다. 석희야, 나는 왜 사는 줄 아니? 난 예술 위해 산다. 석희, 쟨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저러니? 당신은 더 늙어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어울리지도 않은 우와 작작 떨고 본색을 드러내시지 왜? 야, 뭐 석희, 그만해 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게 뭐야? 아가씨, 이제 그만하세요. 난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집이 교도소보다 낫다고 생각해? 최나래 씨는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정리될 겁니다. 대신 이 기회에 서진이 지분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회장님? 은퇴하고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줘. 한상무, 자넨 무엇 때문에 사나? 가족들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없습니다. 쉬시죠. 터져서 대통령을 연임한 세상인데 뭐가 두렵죠? 스캔들이 터지지 않게 방어하는 게 제 일입니다. 우리 한상무 겁쟁이네. 진실을 감추는 건 능력이 아니라 꼼수라고 하죠. 힘없는 여자 아일 상대로 이기면 재밌나? 하긴 남자가 되고 싶어 안달난 여자들이 더 지독하긴 하지. 서진이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졌을 때 그때 모처리 회장님을 지키는 게 당신이 할 일이죠. 당신 능력은 그럴 때 보여주는 겁니다. 한재국 씨. 대상으로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중학생 아들을 둔 내 엄마가 미혼인 척을 합니까? 왜요? 더 봐요. 됐다. 무슨 좋은 일도 아니고. 아버지 채널이 팬이어서 더 심란하신가 보다. 심란은 무슨. 나는요 처음부터 저 여자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여간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나저나 우리 나리신 이제 어쩐다냐? 아버지, 저 여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벌어놨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최나리 걱정할 때예요? 매상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는 그렇게 맨날 이렇게 돈 타령이냐? 요새 청년들이 좀 팍팍하거든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지 제 탓은 아니에요. 말은 그냥 힘만 벌리면 그냥 청산유수지 청산유수야. 아유. 말도 못하며. 무슨 재미로 살아요? 되는 일도 없는데? 아휴. 다녀왔습니다. 어, 아들. 어이구. 너 왜 아직도 안 가고 여기 있냐? 너 보고 가려고 기다렸다. 왜? 뭐 할 말 있어?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최나리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최나리 씨 때문에 오늘 많이 속상했구나. 야, 근데 진짜냐? 중학생 아들이 있다는 거. 글쎄, 뭐. 나라가 시끌시끌하네. 애 아빠 누구래?
내가 어떻게 알아? 대기업은 찌라시 정보는 다 깨고 있다면서.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나는 욕 못한다.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팬이라고 좋아할 땐 언제고. 숭한 일 생겼다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럼 못 써. 의리가 없어, 의리가. 아무튼 아버지 연민과다는 확실하다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약점이자 장점 아니냐? 근데 그놈의 연민 왜 난 안 줘? 채나리보다 제가 훨씬 더 불쌍하거든요? 아유, 아버님. 잘 지내시죠? 어, 아, 형님 오셨어요. 15년 전 MC병원에 설미경이라는 내과 의사가 있긴 있더라. 진짜? 어. 근데 살인사건 일어나고 얼마 뒤에 병원은 관뒀어. 그 뒤에 행적을 쭉쭉 쫓아봤더니 좀 이상해. 뭐가요? 지금은 영등포 쪽에서 한의원을 하는. 아니, 왜 내과 의사가 한의원을 하고 있지? 그니까. 그 사람이 맞는지 어쩐지 감이 안 와. 어. 이거 그 의사 이력이랑 한의원 주소야. 일단 뭐 만나봐야죠. 근데 진짜 할 수 있겠냐? 수사기록도 아직 못 찾았지? 답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상무 같은 철저한 사람은 중요한 문서 디지털로 보관 안 할 수 있어. 해킹, 복사, 복제에 다 뚫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렇네. 그렇다면 종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 아무튼 분발해라. 형님도 이거 사건 해결해가지고 진급하셔야지. 진급이 문제냐? 네 엄마 허윤도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간다. 들어갈 수 있겠어? 뭐? 기차들이 더 많이 몰려왔다고? 알았어. 뭐야? 언젠 출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더니만. 끝났다 이거지. 누나, 엄마가 미안하다. 아이 아버지는 MC그룹 모철 회장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얘기군요. 근데 모석기 씨는 가족인데 왜 굳이 이 사실을 밝히는 거죠? 채나리 씨 혼자 비난받는 건 부당하니까요. 어쩌면 채나리 씨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을 왜 혼자 감당해야 되죠? 여배우라는 이유로 마녀 사냥당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C그룹의 이미지와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이 팀장. 네. 모든 언론사 방송국에 전해. 후속 보도 나가는 순간 MC그룹 광고는 전부 중단이야. 알겠습니다. 자네는 이 시간 이후 아가씨 24시간 밀착 감시해.
예. 패밀리들 위치 파악하고. 네. 저택 직원들 비상 대기시켜. 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한다. 보도자료 꾸려. 기자회견이요? 왜? 총알도 없이 전쟁터 나갈까? 우리 한상무 겁쟁이네. 서진이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졌을 때 그때 모처리 회장님을 지키는 게 당신이 할 일이죠. 당신 능력은 그럴 때 보여주는 겁니다. 한재국 씨.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살인범 잡고 싶다며 진심 아니었어? 뭐래니? 우리 한 팀 아니었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너 머리 좋다며 5년 동안 준비했다며. 근데 일을 이렇게 만들어? 한 팀이라면 나랑 상의했었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고치면 탑에서 너 가만둘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네 손발 다 묶을 텐데 진범 언제 잡을 거야? 너 24시간 밀착 감시하라는 한상무 지시 떨어졌어. 솔직히 네 진짜 목적이 뭔지 의심스러워. 살인범은 핑계고 뺏긴 네 회사 지분 되찾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야, 허윤도! 도우미 일주일 이상 안 쓰고 구치소에서 꺼내준 변호사도 못 믿던 피해 강박증 모석희 어디 갔냐고. 같은 팀으로 상의 안 한 건 미안해. 상의해봤자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근데 지분 때문이란 말 취소해. 모욕적이야.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서민 변호사라며. 사람이 중요하다며. 눈에 상처받는 서진이 안 보이니? 목표 중요해. 근데 착각하지 마. 넌 탑인 척할 뿐 진짜 탑이 아니야. 괴물 잡으려다 진짜 괴물 되지 말라고. 항상 네 방식이 옳은 건 아니야. 더 이상 탑 자극하지 마. 태도가 본질이야. 미안하다. 사과는 하는 사람보다 받아들인 사람이 더 어려운 거 알지? 서진을 보니까 어릴 적 내 모습이 보였어. 그리고 난 바람둥이 용서할 수 있어도 비겁한 남자는 용서가 안 돼. 그게 누구라도. 어쩌겠어. 이게 내 스타일인데.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절제를 해야지. 이것저것 마구 집어먹으면 배탈 나는 거 상식 아닌가?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있으면서 농구팀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죠? 한상무님 오셨습니다. 한상무, 결정장애 있어?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왜 석희는 분리수거를 못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이라. 지금부터 배우 최나리 씨와 MC 관련 보도에 대한 우리 그룹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아는 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MC그룹의 장남 모한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제가 최나리 씨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한 분씩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나리 씨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작품인가요? 안성무 저 친구 하여간 아주 기발하단 말이야. 진짜 제 아빠는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가지! 난 아버지 딸 맞아요? 모아수 씨는 미혼인데 왜 굳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집안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겼고 마침 전 다른 혼사 얘기가 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정말 멋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동생 모석희 씨 인터뷰는 오보입니까? 가족들도 몰랐나요? 뭐 저희 가족들은 각자의 사생활을 터치하는 편이 아니라 몰랐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멋진 여성 기자분. 최나리 씨와는 언제부터 사귄 관계입니까? 네, 그 제가 최나리 씨랑... 아이고, AMC그룹을 구하려고 졸지에는 공식적인 내 아빠가 됐네. 보시죠. 지분 30%라 나쁘지 않네. 아니, 근데 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MC그룹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럼 만준이 그놈한테 막 태클도 걸 수 있는 건가? 이야, 나이스! 아이, 동생이지만 진짜 밥맛 없잖아. 참, 영화 중단된 것부터 해결해 줘야지. 물론입니다. 한상무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난 한상무처럼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좋더라. 그리고 이 30이라는 숫자 아주 매력 있어. 좋아. 최나리는 꽃뱀. 모한수 도련님과 MC 가족들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재벌이란 프레임으로 정리됐습니다. 좋은 프레임이야. 주가도 5%나 상승했습니다. 최나린 예정된 영화 CF 드라마 계약 모두 파기됐고 현재 외곽에서 은둔 중입니다. 근데 최나리 씨 보호하려고 여성단체에서 움직이진 않을까요? 허변, 선택적 정의라는 말 알아? 여성 관련 이슈마다 단체에서 성명 낼 것 같지? 아니. 그들도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때만 움직여. 우리가 단체에 후원하는 돈이 얼만데? 일단 최나리는 해결됐고 백수진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한 선생님은? 한 셰프님은 갑자기 국제행사 전담 셰프로 차출되셔서 제가 대신 수업하게 됐어요. 김민아 셰프라고 합니다. 아, 네. 김 셰프님. 이태리 요리 초급은 벌써 진도 나가셨던데 그럼 오늘은 해산물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양파 먼저 다이스할게요. 백수진 사모님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케이. 하영사 사모님은요? 진짜 왜 이러니? 사모님 협조 없인 모상무 승계 어렵습니다. 무한준 도련님 MC그룹 주인 되는 게 평생 소원 아닙니까? 대승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상무, 그럼 이렇게 하자. 완준이 승계 후 3년 안에 지분 재조정하는 특약 넣어줘. 미술관은 내 몫으로 확장하고. 됐지? 그러시죠. 어쨌든 우리 완준이 잘 부탁해. 석희 아가씨가 양도한 재산은 모체르 회장님에게 묶어두고 이제 모 회장님 지분을 오상무에게 밀어주면 최대 주주가 됩니다. 물론 상속법을 막는다는 전제 하에. 허변, 준비됐어? 네. 법사위 총 15명 의원 중에 핵심 4명만 잡으면 됩니다. 야당 2명, 여당 2명입니다. 방법은? 이 4명 모두 성향이나 정치적 지향점이 좀 달라서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안은? 의정활동, 지역구활동, 세미나, 컨퍼런스 전부 다 종합해본 결과 4명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두 번째, 친미파임. 네, 재밌는 게 야당 의원 2명은 미국에 갈 때마다 클럽에 들렸고요. 여당 의원 2명도 미국 유학파라 이 친미 정서가 아주 농후합니다. 아니, 클럽 가는 게 불법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업무 중 술집 출입은 얘기가 좀 다르죠. 미국 지방정부 시스템 견학 같은 세미나를 미끼로 4명의 의원들을 미국으로 초청한다? 빙고. 하지만 세미나는 형식일 뿐입니다. 참신한데요? 여기서 끝나는 건 너무 심심하지 않아? 물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 저녁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회장님께서 친히 이렇게 불러주시니 저희가 영광이지요. 국회가 참 할 일이 많은데 여야 정쟁이 오래갑니다. 의원들 정쟁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정치란 본래 투쟁의 산물이지요. 그나마 우리 법사위는 여야 협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카메라 앞에선 적이지만 돌아서면 또 선후배 침묵으로 묶인 관계들이니까요. 하긴 뭐 어디나 다 그렇지. 아,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세미나차 미국에도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아, 예, 덕분에. 세미나 끝나고 저녁 유흥이 아주 훌륭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그건 아니고. 당혹스럽군요. 한상무님, 아, 이름 곤란합니다. 저희 MC는 의원님들과 불편한 관계 원치 않습니다. 오해 마시죠. 권 팀장.
차량을 잘 몰라서 일단 최고급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상무가 이 안목 하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의원님 오선이라 이번에 공천 안 될 겁니다. 아직 정정하신데 일도 하셔야죠. 금배치 대신 민간업체 이사로 가시죠. 연봉은 국회보다 높고 기사 딸린 자동차 물론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마침 저희 공장이 밀집돼 있는 도시더라고요. 공약으로 내건 도서관 사업이 유야무야 됐는데 저희가 도서관 지어드리죠. 아, 예. 그래만 주신다면요. 내일 뉴스에 공기업 취업비리 나갈 겁니다. 아드님이 부정 입사했던데 빼드리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이 강남 클럽에 단골이던데 약물은 멀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어린데. 그 뭐니 뭐니 해도 자진공사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이고, 이 음식들 다 식겠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하시죠. 예. 경제민주화의 핵심 축이었던 개정상속세법이 결국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던 청와대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 도대체 자네가 몇 조를 지킨 건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 나라를 움직이는 룰은 동일합니다. 국회가 우리 손에 있는 한 영원히 그럴 테지. 수고했어. 100억 투자로 상속세 수조 원을 절약했어. 특히 이번에 허변 아이디어는 좋았지? 과찬이십니다. 허변, 고생 많았어. 다들 수고했어. 자, 오늘 회의 시작해볼까? 무슨 일이 있어? 나 아직 사람으로 보이냐? 네가 저번에 말했잖아. 괴물 잡으려다가 괴물 되지 말라고. 탑의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내가 탑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침만절 환자가 있어서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재림 씨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설미경 씨가
과거 안재림 씨에게 약물 중독을 유도했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진료 안 받으실 거면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쉽지 않겠는데. 저 여자는 왜 한의사로 전공을 바꿨을까? 명문의대 졸업에 MC병원 출신이면 오라는 것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은 직업에 회의감을 느낀 거면 아예 딴 직업을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게 면허를 박탈당했나? 혹시 의료사고? 2003년에 성수동에서 사고가 있었어.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가 우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사건이 좀 이상해서 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 뭐가 이상한데?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먹었는데 정신을 잃어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거지. 그 담당 의사가 누군데? 설미경. 우리 측 피보험자가 투약한 약은 졸피뎀이야. 회사 측 주장은 약물 중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거였지. 졸피뎀? 담당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졸피뎀이라. 졸피뎀은 지금은 마약류로 구분돼서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면 감옥 가. 네. 의료사고가 있었죠. 피해자에게 가진 재산 전부 다 털어서 합의금 줬고요. 그렇게 간신히 의사 면허 유지해놓고 왜 한의사로 전공 바꾼 겁니까? 이 한 의원은 무슨 돈으로 개업했습니까? 전부 하영서 씨랑 관련 있는 거 맞죠? 당시엔 이 약의 중독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사건 때문에. 하지만 사모님은 과다 투약을 지시했어요. 어머니를 약물 중독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집요했어요. 성수동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면허까지 박탈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사모님은 검찰이 우리를 의심할까봐 걱정했어요. 저한테 의사를 그만두라고 했죠. 전 의사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 다시 공부해서 한의사가 됐죠.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는 분이? 하영서 맞죠? 네. 저희 병원 간호사 출신이라 하영석 사모님은 졸피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괜찮아?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네. 저렇게 꽃을 말리는 게 싫었어. 꽃다발도 그래. 가위로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서 포장하는 거 꽃한테 못할 짓이다. 참 야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
더구나 저렇게 꽃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까지 꼭 봐야 하나 싶었거든. 근데 이제 이해가 돼. 아주 천천히 서서히 야금야금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걸 보고 싶어. 무섭기 하영서 말이야. 살짝 미소, 미소. 쓸데없는 짓 한다 정말. 저리 못 가? 어디를 예쁜 처럼 나오셨어? 오 좋아. 야. 이제 당신도 드디어 자유를 찾는 건가? 한상무한테 이혼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었어? 이혼 원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속셈으로? 당신은 무슨 속셈이 있나 봐. 뭐 당신이 있다면 나도 있을 수 있겠지. 누구는 살수록 닮는다잖아. 비록 한 입으로는 안 덧붙였지만. 가요, 여보. 회장님 드십니다. 앉지. 석기는? 완준을 위해 모인 자리인데 굳이. 시작하세요. 계열사 1년 수익보다도 많은 돈을 상속법 저지로 그대들이 지켜냈어. 소외사 앞으로도 모상무 잘 보필하도록. 자, 건배하지. 다음에 노고와 모상무의 건승을 위하여! 위하여!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 오늘부터 새로운 MC 가족이 된 세 번째 엄마. 좋은 밤이에요?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보시겠다. 못할 것도 없지.
집안에서 행동 좀 조심하지. 그쪽도 한상무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잖아. 중심도 없어? 앞으로 네 혼자 뭐든 마음대로 할 순 없을 거야. 이제 회사 욕심까지 내겠다. 이 형 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한재국 뒷조사를? 당시 수사 자료를 손에 넣는 게 시급해.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기억나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지.